안녕하세요. 모목지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고 맛있는 참치마요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빨리 시작해 볼게요. 고고! 참치는 150g짜리고요. 참치깨를 뜯어서 프라이팬 위에 올려주세요. 불 세기는 중불입니다. 참치는 살짝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시면 됩니다. 오, 시간이 지나고 참치가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. 어때요?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죠? 참치를 다 볶았으면 밥을 넣어주세요. 밥은 햇반 210g짜리를 사용했습니다. 그 다음 굴소스를 준비하시고요. 굴소스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. 굴소스까지 다 넣었으면 지금부터 맛있게 볶아주시면 됩니다. 불 세기는 강 중이고요. 밥은 살짝 탈 듯 안 탈 듯하게 볶아주시면 더욱 맛있습니다. 우와, 볶음밥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쯤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 볶음밥이 다 익었으면 영상처럼 마요네즈를 골고루 뿌려주세요. 이야, 맛있겠다. 완성된 참치마요 볶음밥을 먹을게요. 오, 이 참치마요 볶음밥은 만들기도 간단하고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바이바이.